안녕하세요. 시몬키 키우기 하고 나서 4일이 지났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첫째 거. 첫째 건데, 시몬키는 미세먼지 때문에 혹시 저기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게 잘안 보이신다면, 자, 둘째 거. 이건 조금 잘 보이시죠? 까만색으로 움직이는 저기 많은 수많은 시몬키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셋째 거. 셋째 거에서도 잘 보이시죠? 요 조그마한 것들 아주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래서 부화를 하면 이제 공기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 스포이드로 공기를 넣어주시는데 시몬키 구성품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공기를 넣어주실 때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게 뭐냐면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인데 물속에 넣어서 공기를 넣어주시고 뺄 때는 물 밖으로 빼서 손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에서 공기를 하고, 빼고, 공기를 하고, 빼고, 공기를 하고, 빼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요. 시몬키가 굉장히 작죠? 자, 여기도. 시몬키가 굉장히 작은데, 스포이드를 눌러줬다가 다시 손을 떼실 때 물속에서 떼시면 이 작은 시몬키들이 스포이드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물속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부유물 때문에. 다시 깨끗해지기는 하겠지만 시몬키들의 보호와 물속의 깨끗함을 위해서 물속에 넣어서 공기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빼서 손을 놔주시고 그다음에 물속에 넣어서 다시 손을 눌러주시고, 빼서 놔주시고, 자, 손을 보세요. 물속에 넣어서 넣어주시고, 빼서 손을 풀어주시고, 물속에 넣어서 공기를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빼면 이렇게 손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자, 4일 동안 시몬키는 이만큼 컸어요.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밥을 주기 시작할 건데, 얼마나 큰지 또 시간이 지나면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네.